인천 둘레길 5코스 노릉용 마을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신명요양원을 출발해서 만월산 둘레길을 돌아 노릉용 마을을 지나간 다음에 만수산을 찍고 수연불악길을 지나 인천대공원 정문까지 이르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 약 9.8km,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천 1호선 부평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만월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만월산 정상으로 힘들게 오르지 않고 둘레길로 편하게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 가는 길이고 약사사 방향은 직진입니다. 약사사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사사부터 만월산 연결다리까지는 편안한 둘레길 구간입니다. 산책 코스 느낌의 둘레길 구간입니다. 이제 저 앞의 도로를 건너서 만수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만수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만월산과 만수산을 이어주는 연결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쓰레기는 뒤가져갑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산불로부터 지켜주세요. 만수산 정상 도룡용 마을 방향으로 갑니다. 굴다리 아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만수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인천 둘레길 5코스 스탬프함은 도룡용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5코스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도롱용 마을부터 불로약수터까지는 이제 슬슬 오르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승하원 인천 둘레길 방향으로 갑니다.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에 진입했습니다. 데크 사이의 등산로로 내려갑니다. 인천 둘레길 5코스는 남동 둘레길 구간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부 부락 인천 둘레길 방향으로 갑니다.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 구간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2021년 12월 7일 최근에 개통한 만수산 무장의 나눔길 구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만수동에 진입했습니다. 만수동에서 인천 대공원까지는 2km 거리 도로를 걷는 구간입니다. 도로 아래를 통과하면 인천 대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